개강은 3월 4일. 과제는 발표도 3월 4일. 잘못 들은 게 아닐 거야. 맞을 거야. 내가 맞을 거야. 자, 개강도 3월 4일. 발표도 3월 4일. 방학 중에 과제를 해와라 이건데, 워밍업 과제라고 주셨는데 이게 과연 워밍업이 맞는지. 이게 뭐 우리 집 도면하기 이런 건데, 이제 방이나 뭐 복도나 벽 두께라든가 이런 거 다 실측해가지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스케치를 CAD로 그려와라. 우리 집을 실측한다. 실측했고 실측한 것을 스케치한 후에 기록한다. 별거 없네. 이론은 간단해. 그냥 우리 집 스케치한 거를 그럼 되잖아. 아, 왜 감이 안 잡히냐 이거. 아, 나는 그냥 이렇게 슉슉 그냥 이렇게 형체도 못 알아보게끔 좀 추상적으로 스케치해가지고 CAD 도면 치면 되겠지 했는데 스케치부터 막혀버리네. 이게 내가 자존심 나온 게 손으로 그리는 거 같고 내가 어디서 꿀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잠깐만. 아, 이게 창호 표시, 문 표시 이런 게 좀 까다롭네. 별거 없어 보이는데. 이번에 2학년 때는 주택 설계를 한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좀 간단해.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, 왜냐면 이제 건축가가 공간을 짓는다 하면은 짓는 게 뭐 주택이니까 그냥 제일 기본인 형태란 말이지.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집, 박물관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할수 있겠지? 나한테 과제가 어려운 게 뭐였냐면, 그 과제 주시는 것들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? 지금 같은 것도 주택 평면도 그리는 거지만 우리 집 저거 실측해가지고 우리 집 도면 그리라는 건데, 말로만 들으면 그게 뭐가 어렵겠어. 그냥 실측해가지고 스케치 그림 그린 다음에 이거 그대로 따라가지고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선만 따면 되는데,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게 막상 하려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, 좀 막막한 거야. 아, 뭐부터 해야 되지? 일의 순서도 잘 모르겠고 그런 느낌? 아, 그리고 또 방학 동안 내가 너무 많나? 방학 동안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눈도 칭칭한 거 아닌가? 아씨, 맛있는. 아, 이게 되게 까마득하게 느껴지네. 이거 언제 다 배웠나. 아휴, 내가 이런 거 잘 할 수 있을까.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. 아, 내가 괜히 건축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닌가. 아, 내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친구들 많이 하는 거 보잖아. 친구들 하는 것도 보고 선배들 하는 것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학교 애들이 한 것도 보고 서울에 저기 유명한 대학교 건축학과 애들 한 것도 보고 그러는데 알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. 또 여기서 침해져. 난 지금 스케치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잘할까.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잘 쓰는 거야. 나는 저거 손도면 치는 거 어려워할 때 애들은 저기 스케치업이랑 뭐 CAD 다 돌려놔가지고 다 렌더링 이미지까지 뽑아놓고 나는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. 또 졸업전시회 같은 거 보면 보러 가잖아. 그러면은 까마득해. 내가 저걸 할 수 있나. 그냥 모든 게 다 어려워 보여.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맞나. 아, 오늘 되게 센치한 느낌. 스케치 할 맛이 안 나네. 내일 할까? 아, 또 내일 하면 내일에 내가 너무 힘든데. 좀 쉬엄쉬엄 하고 싶은데. 아, 왜 방학 전에 과제가 있는 거야 이거. 아, 뭘 어떻게 관리해야지. 잠이라도 자든지 그래야 되는데, 연락 온 거 있나 하면서 핸드폰 키다가 인스타 좀 볼까 하다가 한 두세 시간 그냥 훌쩍 가 있어. 그러면은 나는
몸은 그대로 피곤하고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. 기분 좋아질까 해가지고 어휴 기분만 잡혔네. 결국엔 다시 올라왔네. 가만히 누워서 뭐 할 거야. 또 잠도 안 와, 이상하게. 그냥 마음 놓고 쉬려고 해도 또 그 잠도 안 올 때가 있어. 말똥말똥 해. 나 잠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. 뭐 이거 작업이라도 해야지. 아휴. 할 때는 하기 싫지만 또 안 하면 생각이 나거든. 또 안 하면 영감이 막 깔짝깔짝 거리면서 그렇게 해볼까? 어우.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? 어우. 생각만 해도 막 벌써 하고 싶은데? 이러거든. 그때 그냥 바로 해버려. 내가 좀 그런 거 느끼는 건데 그냥 생각이 나면 해버리려고. 자은 어딨어? 아 자은 있어. 여기 있었네. 아 진짜. 야, 너무한 거 있냐? 이렇게 까만 뭉개놓고서 뭐 또. 와, 핸드폰. Hi, this is me. 아이씨. 아, 뭐 하나 가져온 거, 뭐 하나 갖고, 뭐 하나 가져온 거, 뭐가 갖고. 아, 나 진짜 밑에 거 깜짝 놀랐네. 잠시만, 나 스킨샷. 봐봐, 나는 도와주지가 않아. 마음 먹었잖아. 마음 먹었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. 도매 그랬는데 자가 없어서 도매를 못 그랬는데 말이 돼? 스케일 옷이. 씨, 맞는데? 아니, 왜 이렇게 커? 말이 안 되는데? 뭐야, 어디가 잘못된 거야? 확장형 발코니? 어우. 도면 그리는 게 이렇게 일이었나? 뭐야, 이거? 잘 따는 이유가 뭐였더라? 자, 오늘 하루 끝은 짱구를 보면서 마무리하는 걸로. 오늘 나 자신 좀 수고한 것 같으니. 나 아직 반에 반도 못했어. 저거 캐드 하려면 또 난리인데 저거. 내일 다시 일어나서 저거부터 해야겠는데? 일어나자마자 스케치하고. 바쁘네. 아우 졸려. 짠거 듣다 못 보고 자겠네.